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 8시 뉴스입니다. 지난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. 천정배, 정동영 의원 등 호남 출신 당권 주자들은 안 전 대표의 출마 부당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당권 도전을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자 혁신안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.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.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. 호남 출신 당권 주자들은 안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대선 패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선 후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?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당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여기에 호남 의원들이 주축인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의원 10여 명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 또 동교동계도 조만간 고문단 회의를 열어 안 전 대표 출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국민의당의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